이건 무슨 분수지? 분수가 보입니다. 와. 이탈리아처럼 동전 던져내 내가. 여보를 던지고 싶다. 나는 못했다. 에이, 싱거워. 여기 어떻게 금이야? 아, 창피하다. 알렉산더. 알렉산더 맞아? 아우구스투스잖아. 아, 안 가본 데를 많이 가니까 좋아하니까. 그래? 베를린은 스위스처럼 한 번 더 가보고 한 4일. 돈 많이 싸갖고 와서. 아, 사이에 돈 쓰러 가는 곳이네. 어. 아, 이집트에 살면 진짜 좋은 곳이다, 이거. 키 작아서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하지 마, 여보, 나. 나 먼저 공격했다. 여보, 나 엄청 놀려, 평소에. 내가 뭘도 놀렸는데, 정확하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는 못하겠어. 아, 그런 건 없는 거죠. 말 못할 것들이 많아. 말 못할 거지. 이게 뭔데요? 제가 뭘 했는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 근데 나의 그런 느낌적인 경험만 있어. 그건 오빠의 잘못된 느낌. 플룻 같지 않아? 나 옛날에 플룻 배웠어. 교회에서 연주회도 하고 그랬어. 진짜? 응. 갖다 주면 할 수 있나? 다 까먹었지. 어, 너무 예뻐. 플룻이 아니네. 클라리넷이. 지금 저기 앉아있지. 너무 잘한다 진짜. 와. 뽀뽀시였나요 방금? 우리 되게 똑같이 하다. 반응이 되게 비슷해져. 그 오빠 사진 찍는 표정 봤잖아. 비슷하다. 입 한쪽 이렇게 덧니 가르쳐진 것처럼. 썩소. 내가 여보를 더 사랑하니까 여보를 닮는 거야. 그래. 들어가나 볼까? 그래 그래. 아 싫어. 그래? 아 싫어 싫어 싫어. 아니 왜 들어와? 오늘은 힐튼 호텔에 머물러 왔어요. 역시 싫어. 여보다 고급지네요. 우와 되게 재밌다. 여기 저녁 늦게 막 스위스에서는 진짜 저녁 늦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었는데. 응. 여보 나도 안 땡고 싶다. 아니야 돈 아껴서. 이거 한번 아꼈다 스치자. 20유로 벌었다. 좋았다.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여기. 진짜 나무인가? 진짜 나무 같은데. 그렇지. 영상 만들 거예요? 인간극장 편으로. 인간극장. 인간극장 컨셉으로 가자. 어, 뭔데 마음 바뀌어. 제발 그 마음 여전하게 말해. 제목 정했어. 브로콜리 인간극장. 브로더콜리 안 하고? 어. 브라더콜리. 어, 그냥 브로콜리라고 해. 브로콜리 머리에 입질 넣어놓는 거지. 아이씨. 왜? 어. 왜? 피라미드 게트 그리고 이집트 가는 거. 알아들었잖아 오빠는. 아니 여기도 커리보스트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커리보스트 안 질리나? 어. 대박이다 진짜. 여보 저기 다 비치는 데가. 어제는 택시 리펀드를 받지 않고 싶은 날이었어. 여보 우리 가는 곳에 TKX가 있어. 예. 거기서 여보 가방을 사볼 수 있을까? 독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독일 없는 것은 내가 아까 오빠한테 문화를 설명해줬던 것 같은데. 어, 뭐라고 설명해줬죠? 집 앞에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놔두면 이웃들 중 필요한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해두는 거라고 남편에게 설명해줬어요. 맞아요. 남편을 문화를 잘 모르면서 자꾸 쇼핑하고 있다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쇼핑도 그 나라의 문화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가이. 가이, 가이. 오! 예스! 나를 위해서 했군요. 고마워요. 짜란. 오랜만에 연어를 드시죠? 레몬을 쳐서 11.99유로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우리 남편이 먹고 싶다 했기 때문에 연어를 먹었어요. 어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자 이제 드레스덴 성모 성당에 들어가 볼까요? 네. 여보, 군주 행렬 벽화는 길이가 101m, 높이 8m의 타일로 만들어진 무려 25,000여 개의 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드레스덴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자, 이제 가볼 거예요. 네, 가이드. 아주 가이드 잘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시리예요? 너무 시린가요? 감사합니다. 시리 마부 멍청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아, 부끄러운데. 드레스덴에서 이제 깔로비바리로 가는 길에 너무 배고파서 물 좀 등량해서 뜨거운 물을 등량했어요.